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적 의혹을 두고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이후 국민대 동문들과 총학생회가 논문 재조사를 촉구한 바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민대 교수회가 어제 비대면 회의를 열어서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교수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그 국민대 교수님인데요. 오늘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어제 그 회의에 좀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전체 인원의 한 10분도 안 되는 수준, 한 30명에서 40명 사이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예. 전체 교수의 10분의 1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요? 예, 예. 왜 이렇게 적게 참여했을까요? 글쎄요. 아직 뭐 부담스러운 이슈로 떠오른 것도 있을 테지만요. 그런 예.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지만 예. 다소 급하게 날짜가 좀 결정되고요. 시간까지. 예. 또 평일 아무래도 오후 시간이라서 수업이나 다른 일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많아서 참석이 다소 조금은 저조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수업 때문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회의 분위기는 어땠다고 그래요? 예, 회의 분위기는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제 확연한 또 사고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수지만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도 좀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본부의 검증 불가 주장의 근거, 즉 규칙상의 시효 만료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과 그 규칙에 대한 뭐랄까요?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 좀 논쟁이 있긴 있었다라는 거네요, 회의에서.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회의가 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이었겠다고 하기 때문에요. 예. 결론을 여기서 곧바로 크게 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이 재검증이 불가한 이유, 또 시효가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본부의 입장이 되풀이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제 그에 대한 좀 반대를 해서, 네. 교수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 차원에서 규칙이나 시효 해석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혹은 그러한 한계를 미리 논하기 전에 예. 상황에 대한 어떤 교수사의 양심과 비판의 목소리를 먼저 대내적으로 내야 된다. 네. 그런 쪽으로 결국은 좀 조금 수렴이 돼서.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앞으로 좀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정리라면?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건지 요 구체적인 방법도 나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요. 좀 예.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예.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재조사 촉구를 한다라고 등의 이제 혹은 또 논문 교수 자체가 학교랑은 별도로 논문 심사 특별위원회 같은 걸 하자 뭐 등등 수많은 이제 그런 구속력은 없어도 어쨌든 우리 단독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네. 문제는 이 부분이 어저께로서 결의가 안 된 게 이제 소수의 교수들만 참여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이제 교수 회장님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투표 내용으로서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투표에 붙여질지는 어저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투표 안건까지 구체적으로 뭐 이것도 그러면 그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 몇 가지가 나온 좀 그 제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종적 정리는 교수회장님께서 한다고 해서 조금 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그래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교수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투표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한다면? 정리한다면 어차피 의견이 너무 다양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끝도 없고 만장일치로 할 수도 없을 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건 중에 뭐 몇 개 합리적인 것이 선발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찬반 투표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 검증 시효가 지나서 조사가 불가하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검증 시효는 이미 폐지됐다 이런 입장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교수회 회의에서 이게 논란이 꼭 됐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굉장히 오랜 얘기가 오갔는데, 예. 그 교육부에다 보고할 때와 또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모순이 있는데요. 약간 뭐 행정상의 착오라든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좀 정확한 그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뭐 학교 본부에 해명을 드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이제 약간 차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게 뭐그 행정 미숙이든 뭐든지 간에 규정이 약간 좀그 정리가 안돼 있는 예, 이런 맞습니다.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예, 여전히 그 규정은 그런 식으로 시효를 적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어떤 연유가 되든지 규정이 그렇게 되면서도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정리라면. 결국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좀 학교 쪽 반응은 좀 어때요?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읽으신 바로는. 학교는 뭐 예전에 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규정상 심사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학교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입장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당국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겨서 먹으면서까지 이거를 줄여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사례도 없고. 등등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교수님 개인 견해로는 이런 어떤 그 학교 행정당국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법을 어기서까지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기본적인 의견 이의를 제기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러한 것들이 소급 적용될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 얼마든지 이 사회적인 심각한 무리를 빚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분명히 재심사로 갈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그 국민대 이제 캠퍼스 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 같은 경우는 먼저 별도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만약에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이렇게 논문을 검증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오히려 그게 결과적으로 학교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검증 자체가 일단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 검증을 그래요?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취소 등 어떤 그 학위 취소라든가, 논문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실용 문제로. 또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든 간에 그 검증 결과가 이제 표절 등으로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압박이 있겠죠. 그러겠죠. 물론 두 논문은 다른 논문입니다만, 모든 논문, 그러니까 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수의 이제 그 이후 또 이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좀 봐야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예, 맞습니다. 저희 투표 이후에 좀더 예. 다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대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